안녕하세요. 집보아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 분양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역 도보 역세권에 있는 길목 상권이고요. 고객 집중도가 높은 건물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부천대학교가 있어서 20대, 30대들이 모여드는 젊음의 거리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내약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한 세대가 뭐 3명씩 거주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 1천여 명이 직접적인 소비층이 있는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건물이 위치하였고요. 건물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입니다. 주용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 상가로 사용 중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0년 9월 29일이고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 대지 평수는 3,218.5제곱미터. 그리고 973.6평입니다. 엘리베이터는 8대가 있고요. 주차는 402대가 가능합니다. 거주 인구 수 4만 명이 조금 넘고 월 유동 인구 수는 약 12만 명이 넘습니다. 상가 임차 업종은 음식점이고요. 마라탕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40.5제곱미터, 12.25평, 공용 면적 22.67제곱미터, 6.86평, 계약면적 63.17제곱미터, 19.11평, 분양가는 8억 3,900만원, 대출 예상 금액은 5억 34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취득세를 제외한 실투자금 3억 56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3,859만 4천원이고요. 월세는 2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이고요. 연차임은 3,24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한 연순 수익은 1,729만 8천 원이고요. 대출을 안 받으시면 연차임 3,240만 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대출 시 수익률은 5.7%, 미대출 시 수익률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